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공학부 2공학번 김예원입니다. 먼저 개인 성찰 노트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습의 진행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였는데요. 사실 제가 수업 3주차 막바지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새로운 그 3학점이 주어져가지고 그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과목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 세지메트라는 그 언어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 다른 교수분들께서 이 세지메트 언어를 직접 다루는 걸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지메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언어를 굉장히 학습을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목에서 이 세지메트 언어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1, 2주차 그 강의를 좀 놓쳤다 보니까 다음 수업을 좀 듣기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전 수업을 듣느라고 좀 활동을 좀 많이 못하였습니다. 좀그 점이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였는가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그 책, 그 교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부수적인 것은 나머지는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이 리니어 엘제브라 앤드 이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책을 같이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같이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사실 선형대 수학 개념을 좀 많이 배웠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선형대 수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데, 사실 이그 교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영어로 된그 언어가 그 한국어로 뭔지 그거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이 그 대각화이고, 그리고 또 아이젠 밸류가 뭐 고유가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학습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처음에 작성한 것이어서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그 3주차 막바지에 들어와서 또 Q&A에 그 참여가 또 저조했기 때문에 좀 약간 참여가 약간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일주일에 한세 번씩 글을 올려보자라고 해서 좀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세지메트 언어를 실제로 이렇게 배워보고 이거를 실제로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좀 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런 그 과제의 데이터를 이 세지메트 안에 넣고서 그것을 연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 자료로부터 어떤 평균값이라던가 어떤 연산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세지메트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Q&A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50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글을 올리자라는 그런 각오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후에는 이게 80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PBL 리포트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그 의미 있게 생각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선형대 수학에서는 그 최소 제곱해가 가장 의미 있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그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 여러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이 모여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한 직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직선은 대체 어떻게 그어져 있는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서 유도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최소제곱해를 배우고 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저 스스로 남들고 그 깨달음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사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성분분석,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 후에 Q&A 활동을 하면서 쓴게 글들인데요. 처음에는 이 REF와 RREF의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함수의 그래프와 극한. 여기서는 저 나름대로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게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세진배터리를 구동해서 직접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Q&A 게시판에 이렇게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터미널에서 직접 세시와 그 R을 실행해서 사용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도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타트 이렇게 도커라는 그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이렇게 세지를 이렇게 여기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은 대부분 다이 터미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까지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은 다 과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PBL의 가장 막바지 부분인 팀 프로젝트 제안서를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딥러닝을 위한 통합 라이브러리인 딥4에 대해서 처음에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딥4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토치와 이 텐서플로우와 같은 그 딥러닝을 위한 그 파이썬의 그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통합해서 저장하고 있는 어떤 도커의 이미지 파일이 바로 딥4입니다. 여기서 이 이미지 파일, 그것도 도커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도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소개했던 것처럼 이 세지매트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 도커를 실행했었는데요.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호환성도 높여주고 안정성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다양하지만 뭐 대표적인 이유로는 그 개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다른 컴퓨터에 가져다 쓴다면 뭐 예를 들어 맥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뭐 윈도우에서 돌리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도커를 사용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딥4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딥4는 아까 전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딥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어떤 모듈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도커 허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명령어만 입력한다면 이렇게 도커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딥4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고, 근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약 5.7GB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만약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따로 텐서플로우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딥4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거기 내에서 그 도커 내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커에 대한 그 간략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PBL 보고서, 두 번째의 그 프로젝트 제안서는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파이썬 판다스를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백테스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멘텀 전략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그 과거의 그 정보나 어떤 지식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미래의 그 경제 또는 주식이 굉장히 유망할지 또는 굉장히 안 좋을지 또는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것을 판다스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제가 그 파이썬을 활용하는 게 약간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도 학습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엑셀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F 검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였고 그리고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처리하였고 그리고 2 샘플 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그 주식이 굉장히 유망할지 또 유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실제 결과는 주식이 현재로선 유망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이 판다스 모듈을 위한 도커 이미지 구축인데요. 이것은 제가 원래 구상만 하고 있다가 이 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있는 생각을 그냥 써보는 겸 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텐서플로우나 이 파이토치와 같은 그런 어떤 디포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 이게 디포라는 그 통합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이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 허브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부분을 한번 기획해 본 것입니다.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을 기반한 모듈이고 또이 파이썬을 실행하려면 또 커널이라던가 운영체제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뭐 대표적으로 이 데비안 리눅스가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여기에 그 TPKG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에다가 또 APT라고 하는 그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데비안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비안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구축하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먼저 패키지 업데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서 파이썬을 먼저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설치해 준 다음에 깃허브에서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 소스를 여기다가 포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래는 맞긴 하지만 저는 좀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파이썬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 PIP를 따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PIP를 설치한다면 이 판다스 모듈이 업데이트돼도 이렇게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PIP에서 업데이트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행시켜준다는 점에서 패키지 관리에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다스를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시행해서 판다스 모듈을 들여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와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터미널 자체를 종료합니다. 즉, 이 터미널은 이제 도커 내부의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제 터미널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원래 터미널에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도커 이미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이제 실행합니다. 실제로 이제 도커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형태로 완전히 저장된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로만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백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명령어가 바로 커밋 명령어이고 그리고 커밋으로 만든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명령어가 바로 세이브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커밋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판다스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를 바로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명령어를 입력하고요. 입력을 하면 이렇게 sh256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된 코드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암호화된 코드가 아마 그 파일의 그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미지를 이제 세이브를 통해서 이제 로컬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판다스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이 이미지를 실제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을 한다면 실제로 제가 이전에 구축해놨던 그런 어떤 동일한 그런 운영체제와 그 환경이 동일하게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고유한 환경이 거기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PBL 보고서를 이렇게 마치고서 제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은 이게 세지매트하고 파이썬하고 R 언어
그러니까 다양한 그 컴퓨터 언어들을 굉장히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내용을 정리한 것도 보면 이 세지매트 그리고 R 언어, 특히 이런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언어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나중에는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PBL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